1950년 브라질 벨루어 리전치시로 가봅니다.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루시오 비튼코트 의원이 지지 세력인 광부 노조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한 후 숙소인 호텔로 돌아옵니다. 너무 피곤했던 루시오 의원은 곧바로 잠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누구지? 인기척에 놀란 루시오 의원은 잠에서 깨요. 의원님은 지금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루시오 의원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손이 번쩍 올라갔는데요. 그 손엔 면도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기절했던 루시오 의원은 눈을 번쩍 뜨는데요. 그는 자신이 악몽을 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고 있던 셔츠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에 핏자국이 흥건했습니다. 놀라서 거울을 봤는데 가슴 중앙부터 등까지 칼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주치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는데요.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님! 의원님의 암세포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뭐야? 수술해준 거야? 사실 루시오 의원은 폐암을 앓고 있었고 선거 후 미국에서 수술 받을 예정이었는데 암세포가 깜쪽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말이 돼? 뭐야? 너무 그렇습니다. 그는 어젯밤 폐암 수술을 받은 겁니다. 뭐야? 그렇다면 칼을 들었던 그 남자 대체 정체가 뭘까요? 전문이네 그러면. 그렇죠. 폐암 쪽에서는 1등인 전문이겠죠. 그렇죠. 남자의 정체 보여주세요. 자, 32살의 호세 아리고. 의대는커녕 고등교육도 전혀 받지 못한 광부였습니다. 루시오 의원은 호세에게 본인을 수술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호세는 뭐래요? 예? 제가요? 수술했다고요? 설마 또 그분이 오셨나? 호세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에 독일인 아돌프 프리츠라는 의사가 나타나선 자신을 대신해서 세상에 많은 아픈 이들을 치료하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 후 호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빙의하는 거구나. 한마디로 호세는 아돌프 프리츠에게 빙의돼서 심령 수술을 한 거였습니다. 아, 이게 말도 안 돼. 왜냐면 손에 익지도 않은 기술들인데. 그렇죠. 그 후 루시오 의원은 놀라운 자신의 경험을 언론에 소개를 했는데요. 그렇지. 그러자 호세에게 치료받고 싶다는 환자들로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늘어나네. 그리고 결정적인 당시 대통령이었던 쿠비체크의 딸이 신장 결석으로 고생을 했는데 호세에게 수술을 받고 완치가 됩니다. 어머. 여러분들 믿기지 않죠? 네. 뭐예요 이게? 또 영상을 준비해서 있으니까. 말도 안 돼. 머리를 뭐야? 머리를 칼로 하는 건가? 자,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는데 환자가 그렇게 아파하는 기색이 없어 보이죠? 시원해하는데요? 예. 그리고 절개 후에 심지어 봉합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는 잘 아물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그것도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녹슨 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닉네임은 녹슨 칼을 든 외과 의사. 놀라운 것, 세균에 감염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의사들이 난리가 납니다. 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질투하지. 지역의사협회는 이 호세를 사기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를 했습니다. 1957년 그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요. 그런데 단 2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호세는 대가가 없었어요. 즉 무료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기죄로 처벌한 이 법원을 맹비난합니다. 그렇지. 정적으로 아까 대통령의 딸이 신장결석이었는데 호세가 치료해줬다고 했죠. 네. 네. 그래서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국민의 지지를 한 몸에 얻고 호세는 다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장성규 씨처럼 사람 못 믿고 에? 의심 많고 그건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있죠.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이자 초심리학자 안드리아 프레리치가 그를 테스트하러 브라질로 옵니다. 테스트 1단계. 내 병을 맞춰라. 은세 씨, 반갑습니다. 저기 팔꿈치에 지방종이 있네요. 당장 수술해야겠습니다. 안드리아는 팔꿈치에 지방종이 있었는데 호세가 만나자마자 병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지방종을 떼어냈다고 합니다. 테스트 2단계. 545명의 병명을 맞춰라! 540명이요? 네. 자,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기저질환자 545명을 호세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호세가 그중 518명의 병명을 정확하게 맞춰버립니다. MRI, CT, 하다못해 엑스레이도 없이 그냥 다 맞춰버린 겁니다. 몇 주 동안 이 모습을 지켜본 안드리아는 이렇게 결론을 내죠. 호세 아리고는 찐찐찐찐찐이야. 신명수술 의사가 맞다. 와. 하지만 1964년 호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그의 든든한 지원자였던 쿠르츠크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자 그랬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네. 의사협회가 그를 다시 고소한 건데요. 그의 제명은 주술혐의. 근데 그런 법도 있는 거예요. 호세가 심령수술이라고 주장한 거를 여기 이제 꼬투리 삼아서 심령수술. 미신으로 환자들을 현혹해 피해를 끼쳤다고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 아까 호세를 테스트하러 왔던 의사 안드레아 프리치. 미국으로 돌아갔던 그는 호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브라질 법원에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은 호세의 항소심 재판 판사 임혜 씨는요. 호세를 직접 테스트하려고 하루만 임시 석방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죠. 첫 환자는 아주 심한 백내장 환자였습니다. 네? 호세는 그 자리에서 환자를 벽에 아, 아까처럼. 그리고 수술을 딱! 아. 수술 끝 퇴원하세요. 순간 환자는 보여요! 이제 다 보여요! 대박. 환호하면서 보호자 없이 제 발로 걸어나갑니다. 말도 안 돼. 이 과정을 본 임혜시 판사의 눈도 변합니다. 호세를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호세는 의사가 아니지만 주술을 쓰는 범죄자도 아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에게 치료받은 수십 명의 환자 중 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잡아놓을 이유가 없어. 너무 좋은 일, 그죠? 결국 주술 혐의도 무죄. 이후 호세는요, 1971년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대략 100만 명을 치료를 하고 갑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심령 치료한다는 사람들 대부분 사기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가짜 환자를 세워놓고 또 병을 고치는 것처럼 연출하거나. 근데 저 때가 50년 전이니까 네. 지금보다 뭔가 훨씬 더 수월하게 속였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믿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성규 씨의 말대로 네. 그는 시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그래요. 아니면 진짜 심령수술 의사였을까요? 지금까지 닥터 프리치에게 빙의되어 의료 행위를 한 호세 아리고의 이야기였습니다. 와, 일단 우리 이야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